라디오 딸깍. 요즘 부쩍부쩍 드는 생각인데, 저는 모든 자귀적임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되게 큰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좀 옛날에 저의 일요일마다의 낙은 엄마 아빠랑 거실에 모여서 개그 콘서트 보고 자는 게 그냥 로망이었어. 그게 내 삶의 거의 큰 행복의 한 축이었지. 근데 어느 정도 사춘기 올 때쯤? 한 초5, 6대쯤부터 뭔가 어색한 거야. 뭔가 개그 콘서트 보는 게 되게 어색해. 뭔가 재밌긴 해. 재밌는데 보면서 안 웃기고 어색해져. 난 이게 아마 이때부터 느꼈던 것 같아. 이때부터 그 대본이잖아요. 개그긴 해도 웃기긴 해도. 완전 웃기면 좋은데 좀덜 웃긴 거는 그 어색하게 짠 대본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졌어. 그래서 이제 개그 콘서트를 안 보게 됐고, 내가 안볼 때쯤 서서히 그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겨우 일부 사람들만 썼던 시절에 슬슬 그런 뉴스가 있었지. 개그 콘서트가 왜 재미없어지는가 뭐 이런 글들을 봤던 것 같아. 그 애기 때 초코보가. 이게 아마 내가 처음으로 느꼈던 그 자귀적임에 대한 거부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일부 예시일지도 모르겠지만, 전 초등학교 때도 만화 보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되게 불편해했어. 어색했어, 뭔가. 만화, 막, 성우 연기, 대본, 더빙, 막, 이런 걸 보면, 막, 막, 이런 그 어색함을 느껴서, 가족이랑 있을 때는 만화를 안 봤어요. TV도 거의 안 봤던 것 같아. 뭐, 드라마, 이런 건 더더욱 안 봤어. 애기 때부터. 그래도 그냥 혼자 있을 때 캐로로 정도는 봤는데, 아마 그때부터 나는 그 대본에 대한 어색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네요. 최근 들어 이걸 좀 뼈저리게 느낀 게, 전 유튜브를 안 봐요. 정말 내가 필요한 거. 뭐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뭐 침착맨 유튜브, 아니면 내가 가끔 보는 무슨 귀여운 동물들 유튜브, 이런 거 아니면 유튜브를 안 봐. 왜냐면 너무 어색해. 보고 있으면, 막왜 이렇게 막 이런 거 많진 않지만 조금씩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 통계로는 유튜브 보는 인구 중한 30%만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나 옛날에 유튜브 볼 때, 자, 이번 해볼 게임은 막 이렇게 시작하는 유튜브 있잖아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쪼꼬TV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를 해볼 겁니다.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막 이런 거. 나도 옛날에 봤어. 스마트폰 막 보급될 시절에 유튜브 뜰때 나도 그런 거 봤어. 그때 봤는데 어느 순간 한 성인 되고 나니까 그거 보잖아. 그동안 구독해서 한 1, 2년 동안 봐온 사람이야. 근데 성인 되고 갑자기 그거 보는데 안녕하세요 듣자마자 하고 안 보게 되더라. 아, 옛날엔 그런 거 진짜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쪼꼬TV입니다. 이거랑,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막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 뭐 지금도 많긴 한데. 그런 거를 듣잖아요. 그냥 속이 하면서 꺼. 물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안 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라곤 하지만, 제가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 정말 지키고 싶은 신조가 이거야. 좋아요와 구독을 바라지 않는다. 아니, 내 채널에 갑자기, 나는 안 그래도 재미없고 평범하게 말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진짜 어색할 것 같아. 내 채널을 지울 것 같아. 너무 오글거려서 내 유튜브 쪼꼬뽀 채널을 삭제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굳이 안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너무 어색해. 요즘 유튜브들이 너무 자기적이고 너무 어색해. 다 대본이긴 하니까. 대본이 없으면 나같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그냥 막무가내 주저리주저리 라디오가 되지만, 대본이 있어서 좋은 게 있죠. 아, 그래. 1박 2일. 옛날에 저 1박 2일 매주 챙겨봤어요. 근데 어느 날그 자귀적임에 대한 거부반응이 들때 1박 2일 시작할 때 강호동님이 자, 어쩌고저쩌고 오늘 어딜 갈 건데요. 막 이, 떠나 봅시다. 막 이런 걸 하시잖아요. 그거 보는데, 하고. 아, 못 보겠는 거야. 그리고 안 보게 됐어요. 아, 그리고 각종 예능들을 보면 너무 어색해. 특히 애기들 나오는 예능이 있었잖아요. 이거 옛날에 좀 핫할 때 있었어. 그 처음엔 그럴싸했거든. 점점 오버 억지의 대본에 무슨 애들 데리고 무슨 스포츠 경기 하러 가는 거 봤는데 너무
어색한 거야. 물론 그분이 실제로 그러셨다면 괜찮겠지만 너무 어색한 대본 같았어. 특히 애들 맨날 학당 보내는 그 프로 있잖아요. 사당인가 학당인가 뭐라 하지? 그 선비교육 뭐라 해? 예 공당? 예당? 사당? 서당? 서당? 한당? 공당? 그 뭐지? 옛날 선비교육 하는 거 예절교육 하는 거 그거 취지는 좋아. 그런 아동들 교육 프로그램 좋긴 해. 근데 예능 내내 그 사당 보내는 거 너무 어색했어. 너무 자기적이고 너무 대본이었고 특히 부부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는 내내 야 저 사람들 다 거짓 대본 중이다 이게 보일 정도였어. 저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고 다 대본이고 그냥 방송 뭐 진짜 모습도 아닌데 어색하게 찍으려는 거다. 찍어서 대본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고 있다. 이걸 난 너무 뚜렷하게 보고 있거든? 근데 한 서너 달 뒤에 그 방송 대본 논란 이런 게 터진 거야. 나는 그 방송 처음 볼 때부터 진짜 어색한 대본들이다 생각했어. 근데 그 논란이 나중에 터진다는 게 그 대중들이 그 거부 반응을 알아차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좀 다들 좀 깨어있는 사상을 가진 깨어있는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딱 그런 거 보는 순간 아 되게 이상하다 좀 이상한 거야 안 봐야지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방송은 도태될 텐데 그런 게 꿋꿋하게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자기적이고 어색한 기만 하는 조작 방송들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런 게 아직도 논란이 없는 거 보면 어쩌면 그 방방보아라는 말이 있어요. 방송은 방송으로만 봐. 맞아요. 그 논리를 보자면 방송은 대본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 대본대로 어쩌면 좀 재미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적으로 꾸미는 게 당연한 거긴 해. 그냥 난 그게 좀 어색하다고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네요. 그걸 보는 건 당연히 모두의 자유고 그냥 그거 보고 재밌어서는 뵀지만 난 그런 게 너무 어색해. 그런 대본들이 특히 또 이런 예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누가 봐도 거짓말이고 누가 봐도 대본대로 하는 건데 특히 그 우리 결혼했어요가 결혼한 것처럼 상황극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도 처음에 그거 볼 때 진짜 사귀는 거 아니야? 와 너무 멋지다 이렇게 봤어. 근데 그때 난 몰랐는데 그때 이미 우리 결혼했어요 대본 논란 뭐 다 조작한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난 그걸 좀 늦게 알아차렸어. 그냥 어쩌면 그 부분에서 내가 그걸 딱 방방보아를 한 것 같아. 그냥 딱 방송으로만 봐 했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아까도 말한 거지만 모든 방송은 저처럼 이런 그냥 야생 방송이 아니라면 웬만한 모든 방송은 대본이 있는 게 맞아. 그리고 그걸 보면서 대중들이 재밌어하면 되는데 난 그런 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런 게 어색해서 유튜브 문화도 잘 적응을 못하겠어. 특히 막 유튜브 기획 프로그램들 보면 너무 어색하고 너무 자극적이라 못 보겠어. 막 인간의 감정을 막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들부터 해서 아, 좀 저는 걱정돼요. 이런 누가 봐도 논란이 될 만한 영상들 누가 봐도 논란이 될 만한 소재들이 공공연연하게 아 모두가 볼 수 있는 플랫폼에 노출돼 있어. 근데 모두 그걸 그냥 재밌어서 봐. 난 그게 다 논란이라고 생각해. 되게 무서운 부분이고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무런 제재도 없이 뭐 제재가 있긴 하죠. 뭐 성행위하면 안 된다 이런 제재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제재가 너무 이상해. 그 내가 궁금한 건데 조금 선진국들 있잖아요. 뭐 서양 뭐 미국 뭐 프랑스 뭐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도 기획 유튜브 같은 게 있나요? 그 민간인들 나와서 기싸움하는 그런 기획 유튜브? 기획 영상? 근데 만약 있다고 해도 엄청 유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기획 유튜브들, 기획 영상들 유명한 건 막 서양에서도 방영되고 그러잖아요. 서양인들도 보고 더빙 붙여서 난 한국만이 제가 항상 집중하는 건 이거예요. 왜 유독 그 사람들만 이런 문화가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뭐 한국의 아이돌 문화 미국엔 없죠. 캐나다엔 없죠. 뭐 저스틴 비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 그 중에서 논란이 된다고 일부만 느끼는 문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공연연하게 있어도 될까? 이렇게 그냥 태연하고 당연하게 뻔뻔하게 있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
좀딴 얘기를 했네요. 사실 이거는 다른 라디오 썰로 풀려고 했는데, 사실 주제는 좀 돌고 돌아서 할 말은 이거예요. 자위적인 게 너무 어색해. 그 불쾌한 골짜기 이론 알죠? 인간이랑 비슷한 척을 하는 게 가까울수록 더 불쾌감 느끼는 거. 인간 관계도 그런 거 같아. 제가 키즈 카페 일할 때 매니저 하나가 진짜 부담스럽게 손님들 올 때, 안녕하십니까? 어디 어디입니다. 이러는데, 보니까, 이게 나는 왜 이런 걸 느꼈냐면, 친절은 좋아. 친절한 건 필요하고. 근데, 친절한 척 과한 친절을 하니까 보기 역겨운 것 같아. 유튜브 문화들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방송들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규성을 가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본이 있느냐, 물론 있지만, 어느 정도 몇 퍼센트까지 대본이 있느냐, 난한 20%가 대본이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80%는 애드립, 그리고 그냥 리얼한 그들의 리액션.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딱 보기 편하고 좋아. 이 제일 좋은 예시가, 비정상 회담. 이건 남녀노소 누구도 거르지 않은 최고의 방송이었죠. 한국 예능 방송 중에서 막 러시아, 뭐, 가나, 미국, 별 나라에 다 수출됐대잖아요. 그, 더빙, 자막해서.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물론 비정상회담도 대본이 있고, 그 안건상정 같은 거는 굉장히 자기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 누가 봐도 대본이구나 싶은 게 많기는 해. 그 하나의 대본을 가지고 열몇 명의 외국인들이 자기들 본연의 리액션, 본연의 마음 얘기를 하잖아. 이 자연스러움이 거부 반응이 들 수가 없는 것 같아. 대본이, 그, 안건상정, 이런 대본은 있어. 그리고 MC들이, 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본, 자기성은 있어. 하지만 그 외의 부분은 순수한 시청자, 순수한 출연자들의 이야기잖아. 대본화되지 않은 이야기. 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인간 세상에서도 너무 짠 듯한 대본, 뻔한 대본들 있잖아. 예를 들면, 조금 언제 밥 한번 먹자. 이거, 난 이것도 대본이라고 보거든. 그래서 난 싫어. 그럼 난 언제? 나 진짜 그랬어요. 언제 길 걷다가 대학에서 좀잘 노는 친구 만났어. 그래서, 초코바 오랜만이야. 뭐 언제 밥 한번 먹을래? 해서 내가, 좋지, 언제? 이랬어. 그렇게 되게 당황하는 거야. 뭐, 그냥 뭐 나중에 시간 되면, 그래, 뭐 대략 언제? 뭐 다음 주? 아니면 뭐 언제? 하니? 물어봤어. 친구, 글쎄, 뭐 나중에 될때 연락할게 하고 헤어졌거든요. 이런 자기적인 말들이 나도 좀 하겠지. 예를 들어 뭐 누가 나 이런 일 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면 내가 아유 힘들었겠다. 이건 좀 자기적인 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해. 나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줄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사실 이런 자기적인 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도 있죠. 이런 말이 없으면 말이 되게 무미건조해질 수 있어. 그래서 아이고 참 제가 말하지만 저도 이 딜레마에 빠졌네요. 어느 정도까지 괜찮을까? 이런 말도 괜찮을까? 이런 자기성을 좀 줄일 수 있을까? 방송이 너무 조작스럽고 유튜브 대본들은 너무 다 어색하고. 좀안 좋은 문화 같아요. 특히 틱톡은 진짜 혐오의 그 자체죠. 혐오 덩어리 그 자체죠. 왜냐면 너무 자위적으로 이쁜 얼굴 하면서 춤추잖아. 이건 정말 범죄로 지정돼야 될 정도로 혐오스러운 콘텐츠야, 틱톡은. 평범한 사람들이 뭐 평범한 일상 보내는 틱톡은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더 가슴 파인 거 있고, 조금이라도 더몸 드러내는 거 있고, 조금이라도 다리 내놓으면서 이상한 필터, 그 얼굴에 점점점 잔뜩 찍힌 필터, 그 개역겨운 건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진짜로? 이런 문화가, 이런 자기적인 모든 게난 너무 혐오스러워하는 것 같아. 이건 이 정도면 내 문제라고 할수 있겠다. 틱톡의 자기적인 그런 모습들, 인간의 조금이라도 이쁘면 막 춤추면서 몸 보여주는 이런 영상 매체들, 그리고 유튜브 시작만 하면 안녕하세요 쪼꼬TV입니다 이런 어색한 멘트 대본, 그리고 방송국 지상파 같은 데서 나오는 예능에서 굉장히 짜여진 듯한 상황극, 이런 게난 너무 어색하고 싫더라고. 이런 자기적인 거에 거부 반응이 난 너무 큰것 같아요.